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시작 전에 말씀드린 게, 아, 이번 앨범을 위해서 포기한 게 많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 어떤 중에 거? 하나가 이제 제가 샴페인 때문에 지금 떠오른 건데, 그중 하나가 이제 금주가 아, 돼서, 그래요? 네, 그래서 52, 50, 한 4일째 될 거예요. 54, 오늘 51. 54일째. 네네. 언제까지 그러면 이번 활동 할 때까지는 금주하실 생각이세요? 만약에 반응이 괜찮다, 네. 그러면 탄력 받아서 다음 것까지. 다음 곡까지 네네. 금주로. 그쵸. 왜냐면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얻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네. 조금 양심이 찔리더라고요. 그래서, 아, 술을 먹는다는 게. 그래서 다 그냥 포기하고 예. 여기에만 전념하자. 그래서 맨날 노래 연습, 뭐춤 연습하고, 뭐 다이어트도 지금 제가 63kg였는데 네. 지금 58kg거든요. 58kg요? 그래서 사실 제가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. 그래 보이긴 해요, 약간. 그쵸. 원래 제가 괜찮아요?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 반창고 때문에 갔는데 더 그런가? 그 미소 짓는 게 쉽지가 않아요. 아, 미소 아까 잘 지으시던데? 그건 이제 그래도 기자님 원글 봐주셔서 제가 또 열심히. 잘 먹어야 돼요. 그니까요. 근데 또 예.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맞아요. 그 활동 기간까지 그 식스팩 한번 딱 만들어가지고 야! 활동 기간 안에 그래서 마지막에 아스케다 하고 딱 하는 거예요? 오, 혼자만의 그러면은 생각입니다. 회사와 상의는 하지 않았고요. 사실은 그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건 네. 어느 정도 나왔다는 소리기도 하거든요, 식스팩이. 아니 뭐한두 칸. 두칸 정도 나왔다? 아, 네네. 알겠습니다. 금주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.